와,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와, 일단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그저께 제가 그 요도바시 카메라 가가지고 오즈모 액션캠 샀거든요. 오즈모 액션캠 사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오늘 다른 숙소에서 체크아웃 해가지고 일로 왔는데 짐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없어. 없어요. 액션캠만 없어. 액션캠만. 와, 미치겠네. 아니, 그래가지고 방금 체크아웃 했던 숙소에 전화 걸어가지고 막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고. 아, 미치겠네, 씨. 씨, 쓰러졌어. 야,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지? 아니, 지금 말문이 막혀가지고. 아, 나 사실 잠깐 나갔다고 왔는데 카메라 챙겨서 다시 나가려 했단 말이야. 없어. 짐이 얘랑, 얘 이렇게, 아니, 포인트를 잘 못하겠네. 이렇게 두개 있거든요. 아, 거기에 내 짐 다 찍었었는데, 와. 아니, 그 노벨상 받으셨잖아요. 그 한강 그 작가님. 그거 일본 그 서점에도 있는지 내그 찾아. 그 컨텐츠를 급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카메라를 찾아서 가려고 했는데 없어. 야, 나 진짜 십몇 년 여행했는데 이런 적 처음이다. 아니, 솔직히 이거 유튜브 각이긴 하거든요. 이런 유튜브 각은 너무 좀 가혹하지 않나? 나 지금 후쿠오카 온지 이틀밖에 안 되는데. 아. 야, 씨, 일본에서 이런, 유럽에서 털린 경우는 내가 봤어도, 일본에서 있긴 있는데. 아니, 그 케이스가 내가 될 줄이야, 씨. 아하. 그래, 이거. 어제, 그래. 신나게 찍고 있었단 말이야. 야, 그 와중에 이것도 가게랍시고 지금 찍고 있는 나도 그렇고. 아, 돈 없는데 큰일 났네. 아, 씨. 가져간 집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야. 아, 왜 이래. 내한테 왜 이러냐고. 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카메라가 없어져. 망했어. 야, 집에 가자, 집에 가, 씨. 아이, 일 주고 나 말이고 다 필요 없다, 씨. 아이, 몰라, 나안 해, 안 해, 안 해. 내가 한국 갈래. 야, 잘 됐네, 어. 야, 씨. 아유, 씨. 야, 씨. 진짜 내가, 멍청 비용도, 이런 멍청 비용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지금 그 뭐고, SD카드도 없어진 것 같은데? 야, 변태냐? 야, 뭐, SD카드랑. SD카드. 아, SD카드는 있네. 어떡하지? Hello. Hi. You want to check in? You have a reservation? Yeah. Oh, please put your shoes inside this shoe box and please have a seat. Oh, 카메라. Sorry. Hello. Oh, I got it. Oh, this is what I'm looking for. 야, 그래 됐어.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야, 좋았다. 어머머머. 나 아리아도 잘 봤어. 야, 좋았다. 와. 아, 미쳤다. 야. 야잔. 야. 아니, 나 진짜 오만 생각 다 했었거든. 심지어, 아, 오늘 저녁에 라이브를 켜가지고 좀 찡찡거려야겠다. 아,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잊어버렸다는 거를. 와, 야, 그 아까 그 체크인 했던 데 있다, 이거. 그 소파, 쿠션 얘, 박혀있, 와. 날씨가 좋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쿠오카에서 인사드리는 연설 지평선입니다. 지금 시각 9시고요. 저는 지금 차를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시골 가보려고. 후쿠오카 있을 만큼 있었고, 이제 좀 어디로 다른 데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붕고타카다라고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시골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려고. 그게 어딘지 약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저도 되게 좀 생소하거든요. 찾아보니까 거기가
큐슈 지역 안에서 가장 살고 싶은 시골 1위, 아이 키우고 싶은 시골 1위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제 좋은 것에선 다 1등 해먹고 있는 거야. 궁금하다 애가. 찾아보니까 빈티지 감성으로 그렇게 또 잘 꾸며놨대요. 한번 가보려고.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숙박비가 엄청 비싸요. 아니 고작 게스트하우스인데 하루에 7만 원 받던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차박을 해볼까. 이제 24시간 차 안에서 지내기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24시간 동안 차 안에서 지내는 거 플러스 큐슈에서 가장 살고 싶은 살기 좋은 시골 탐방기가 되겠네요. 하! 와 지금 10월 18일 너무 더워. 네 지금 바람막이 이렇게 입고 있는데 더워요. 나중에 이거 벗을까 생각 중.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20도라고 했었는데 그거 다 개뻥인 것 같아요 진짜. 와 도착했다. 야, 왜 이래 구석에 있냐? 렌탈은 예약을したんですけど. 免許証ですか?はい。今回初めてではなくて、もう会員登録もしてるんですよ。運転中の携帯とか使用やめてくださいね。運転中危険運転一瞬でもやめてくださいね。いや、ご料金がですね。36時間ですね。 で、 6700円で、 あと保険が2日続きますんで、 合計で 8900円ですね。 오이, 여기 생각보다 크네. 하이. 이제 차도 무사히 빌렸고요. 아직 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근처에 250엔 하는 라면집이 있대요. 2500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가보도록 합시다. 야 내리자마자 돼지 냄새 난다. 돼지 냄새. 돼지 육수 냄새. 들어가 봅시다. 얀증 우휴. 이거요 이거 290. 아까파 라면. 이것 때문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90엔 행복. 근데 내 전에 봤을 땐 250엔이라고 기억하는데 아무튼 진짜 오래됐다.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쇼츠. 일본 유튜버 중에 후쿠오카 중심으로 음식점 추천하는 먹방 유튜버가 우연히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후기도 보니까 다들 맛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데? 얘가 요리사야. 인스턴트 라면을 끓이는데 뭔가 부족해. 재료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약간 상향평준화 시킨 업그레이드한 그런 맛. 그 변기 뚜껑이 고장난 거 빼고는 다 완벽했습니다. 예, 네, 맛있네. 그리고 이 맞은편에 고한 오오머리 무료 돈까스 집인데 기회 되면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네. 아무튼 이제 진짜로 떠나보도록 합시다. 야, 하카타 여기다. 차를 끄니까 여행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 같다. 출근해야 될 것 같고 회사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본고 타카다로 가는 루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국도를 타고 가겠습니다. 고속도로 비싸요. 가는 데는 2시간 반, 2시간 반 걸립니다. 차 가면 거의 3시. 지금 12시니까 2시 반에 도착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네. 야 드디어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야따 하하. 아 약간 신호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가다 서다 와 진짜 충격하네.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제 렌터카 했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맞지? 이거지 이거지. 나 근데 달리면서 방금 생각난 건데 일본은 도로가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물음표가 뜨는 도로가 많단 말이야. 2차선이 갑자기 1차선이 되고 나는 분명히 차선을 지키고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방향이 되고 되게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 많거든요. 마속 방지턱을 오르막길에 짓는 거는 대체 무슨 대체
예상 편안한 거 아나? 짜부대 짜부대 초코 푸링 입이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왜 이래 사버렸어? 아이스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오리지널은 먹어봤거든요. 오리지널도 맛있었는데 과연 화이트는 뭐 당연히 맛있겠지만 야 안에 쿠키 크런치 들어가 있네. 안에 바닐라만 있었으면은 되게 심심했을 건데 쿠키를 빠서 넣어가지고 디테일을 살린. 지금 1시 47분이고 야 이즈카라는 곳으로 왔는데 아직 2시간 남았습니다. 30분밖에 안 왔어. 중간에 헤매는 바람에 얘도 뭐 급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볼게요. 이게 그 드라이브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왔다 아이가. 야 미쳤다. 2시간 반이라면서요. 아 왜 이렇게 2시간이 200시간 같이 느껴지는 거지? 아. 야 뭔데 이거 코이비토노 성지. 그 이런 곳을 가라고 내한테 그래요. 아무튼 어떻게 생겼냐면 짠. 우와 미쳤다. 야 이 물 빠진 거 봐라. 어머. 야 여기 사진 찍으러 오신 분도 있고 아 이거 내려갈 수도 있구나. 이야 대박이다. 그 지금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예.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다. 해질 때 와야 되는 곳이네. 이 석양에 비치는 이 모습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살짝 구름이 낑겨가지고 이쁘게 나올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다 비린내는 안 나서 좋네요. 제 앞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발 씻는 곳도 있고 이 내려가가지고 이 좀 걸어다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제 카페도 있다. 이야 일단 여기 신사가 보입니다. 여러분 시로타의 히메노 하나시 이마카라 800년 후도 마이. 약간 이 공주님이 희생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무사히 잘 살았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 공주님이 지낸 집이 저긴가봐요. 예, 네, 아까 내 신사라고 했던데. 암튼 한번 내려가서 걸어볼까? 와 야 근데 어떡하지 이거.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다들 포 같다. 제 본가 쪽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하고 계시네요. 어떡하지. 아니 거기도 그 동네도 뻘이다 아이가. 여기도 뻘인가? 바로 모르겠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더 광활하다는 점? 되게 넓어. 모래사장이 엄청 크네. 이거를 모래사장이라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이 빠져서 그런가? 아 물은 좀 찼다. 아 짜다 바닷물이네. 솔직히 그렇게 운전해서 왔는데 진짜 최악이면 어떡하지 좀 그 생각했었는데 실망까지는 아님.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약간 그 정도? 여기를 또 오게 된 게 대하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셨거든요. 자기 안 가봤는데 한번 가봐라 추천 받아가지고 왔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바다를 끼고 산 사람이라 그런가 막 겁나 막 와 감동까지는 아닌데 그냥 아 이런 곳이 있구나 괜찮네. 오 얘들아 개답게. 야 이 생각보다 많은데 우글우글 막 이 개구냥이 막 개구냥 알아서 잘 피하겠지만 얘들 보니까 더 다대포 같은데요 여러분. 좀 더 거대해진 다대포 한 줄 평. 바로 들어오네. 찾을 만한 곳이 없나. 와 근데 내가 늦게 와서 그런가 왜 이렇게 썰렁하지. 잉 목적지 주변です. この先注意して走行してください. 와, 되게 소박한 그런 거리인 것 같은데. 닫힌 곳이 왜 이래 많냐. 맞대. 행 날카로웠어. 한국から. 어, 기대. そうなんですか. 아, 한국어. めっちゃ上手じゃない. 감사합니다. 1個目の信号機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
あ、はい。あともう一個先に信号機があるんですよ。ああ、交差点、十字路の交差点になってるところが一回私のに乗って行きますか。あ、いいですか。いいです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や、もうえん、一人で来たんですか。あ、一人ですね。すごい、行動力があ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ただちょっとこの時間が車が多いので、ああ、そうですよね、気をつけてもらって。あのナビではちょっと難しいんですか。あ、難しくはないんですけど、お金がかかる駐車場と無料の駐車場があるんで。ああ、無料のところが欲しいですね。ですよね。<笑>なるべく。<笑>ですよね。<笑>無料のところって一日中ずっと駐車ができますかね。一日はわからない。 止めたことがないんで。あ、寒くないですか。いや、暑いです。暑いですか。あ、いやいやいや、今大丈夫。<笑>全体の天気っていうか。蒸し暑いですね、本当。そうですよね。あの向こうはもう秋っぽくなったんで。あ、涼しいんですか。はい、涼しいですよ。福岡に着いた時に、あ、まだ暑いんだと思って。あ、ここは無料で。はい。 あそこの駐車場が有料なんですよ。あ、はい。で、ここって飲み屋なんですよ。飲み屋街。あ、はい。飲み屋街なんで車多いです。1日止めてる人もいます。こことか、はい。この砂利の石がいっぱいある駐車場に止める人が飲んでる人たち。あは。ここだったらそんなに言われない。あ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や。 全然喋れないんで韓国語が。あ、いえいえいえ。<笑>ごめんなさい、本当。いえいえ。K-POPの歌好きなんですけどね。あ、そうですか。うん、何聴いてるんですか。アイブとか。あ、アイブ。ルセラピンとか。ルセラピンとか。おすすめはありますか。おすすめですか。ニュージーンズ。ニュージーンズ。ニュージーンズ。ニュージーンズ。はい、ニュージーンズ。はい、聞きます。音楽は聞きやすい。イージーリスニング。 高い音の歌がちゃ苦手なんで。そうなんですか。逆に日本人の好きな歌詞とかは。誰だっけ。いやいやいや。くじゃなくて。藤井。藤井風。ああ、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米津玄師。その人の歌も好き。居酒屋とかおすすめありますか。飲むんですか。 あ、飲みます。あ、飲まないんですよ。あ、外に出て飲まないんで。あ、レストランとかカフェとかおすすめがあったら。あ、文豪高田はないですね。あ、ないですか。あ、残念残念。中津とかまで行けば全然いいとこ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ど。中津。ここから1時間ぐらいかかるんで。いや、そんなないのか。あ、そんなないんですよ。いや、もう、わざわざ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気をつけて。はい。おも。いや、ボロボロ 잘했다. いや、 근데 그렇게 없다고? 일단은 하루 종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리고 둘러보고 마무리하면 될 듯. 가봅시다. 짠. 내 새 카메라 샀지롱. 전현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서님의 우렁찬 웃음이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호텔이랑 식당이랑 뭐 봐야. 지금 하면은 약간 아이. 얘가 아이일 수도. 이 완전 그 추억의 그 빈티지의 그. 아, 기적이 일어났네요, 정말. 와, 그 로손 아니어서 무쩔 뻔했노. 라이브 와주신 분들 진짜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감동! 야, 이제 밤이 길었는데 짧아진 것 같아. 아, 진짜 호텔은 왜 비싸냐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날씨가 춥지가 않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운이 좋았던 게 현지분 만나가지고 눈치 안 보고 이제 무료로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주차장을 찾은 것도 진짜 다행인 것 같고. 아무튼 여러모로 진짜 사람이 그 살아날 군형은 있다고. 맞다 애가. 진짜 다 이렇게 어떻게든 된다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긴 한데 그 고생을 지금 이렇게 오지게 하고 있긴 한데 또 뭐 어쩌겠어요. 내가 정한 길이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싶었을 뿐인데 주말이라 가지고 1박에 20만원 했을 뿐이고 거기에 빡쳐서 나 너 차 안에서 자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맞다 애가. 씨. 아, 엄마.
지금 10시 35분이거든요. 편집 좀 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큰일 났네. 비 오네. 와, 진짜 모든 게 하기 싫어진 날씨다. 어제 약간 좀 악몽 꿨다. 어떤 이상한 외국인이 내 차 안에 침입해가지고 난 똥 피우는 꿈을 꿨어. 아, 돌겠네. 아니, 오늘 분고타 가다 저 거리 다시 둘러보고 후쿠오카 가는 길에 온천 씻고 가려고 했거든. 야, 날씨가 이렇게 안 좋아서야. 생각보다 차 안에서 자는 거 맨날 하라면 못 하겠는데 하루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씨, 나 방금 알았는데 이거 앞으로 젖힐 수도 있었구나. 아, 그럼 좀 더 넓게 잘 수도 있었는데.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딱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나. 여기 이렇게 자면 되지 않나. 아, 좀 딱딱한데. 어, 모르겠네. 아씨,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하더만 결국 이렇게 막 쏟아지네요. 야, 미친 것 같다. 어떡해. 최악이다, 최악. 야, 하늘 봐봐. 이딴 날씨로 무슨 관광을 하고 쇼화거리를 보여주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미치겠네, 진짜. 와. 그래요. 아, 무서워, 씨. 아, 나 너무 천둥 무서워하는데, 씨. 야, 여기는 왜 또 닫혀있는데. 아, 저 소리. 야, 왜 이렇게 을씨년스러운데, 어? 일단 가게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오픈했어.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씨 빗소리도 그렇고 이, 보이시죠? 이 느껴지시나요? 이 분위기. 이 우중충한. 어, 이 바람도 분다, 야. 아, 돌겠네, 진짜. 고니치와. 아, 뒤에. 야, 天気 ひどい ですね. 야, 中ちょっと見ていいんです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結構な雨になりましたね。あ、すごいですよね。 야, なんでこんな雨なんだろうと思いながら. 야, ちょっと. 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들어오니까 차를 주셨어요. 雷 말이네. 苦手なんですけど. 뭔가 音가 すごく怖くて. 여기 시식도 있어요. 그래와 뭔데스까? 오츠마미 みたいな やつですか? 아, 츠케모노. 아, 츠케모노. 츠케모노 야나노. 아, 우와. 이런 애들 있나? 보통 고한의 위에 놓으세요. 食べる는. 아, 와사비랑 유즈랑 매실 여러 가지 있네요. 예. 제가 요새 와사비 맛에 빠져가지고 완전 생 와사비 말고 있다 얘가. 그러니까 은은한 향이 들어간 그런 와사비 맛에 빠져가지고 아무튼. 우와. 야, 완전 이거 밥도둑이네. 야, 여러분 이거 괜찮다. 調べてみたら住みたい田舎一位って。そうです、そうです。はい、何年かずっと一位。あ、そうだよ。子育てする人にとってはね。どんな雰囲気だろうと来たら、うん。ちょっと賑やかだね。今の時期ってそんな賑やかじゃない方なんですよ。いや、そんな悪くない。今気候がね、ちょうどいい時期だから。ああ、だったら この辺ってゲストハウスはないんですよね。ホテルはいくつか見たんですけど、ゲストハウスが、あの前の甘酒ノーナルですよね。ノーナル。あ、よかったらいっぱいもらえます。あ、はい。あ、前払いです。前払いです。お願いします。あ、저 앞에서 떠서 주신 줄 알았더만, 아, 저 안에서 주신 거 아니? 한국도 아마자케 아닙니까? 아마자케 아니 이름은 막걸리? 막걸리 니트마스. 네, どうだろう. 이 담에와 막걸리 같긴 한데 과연 맛은 어떨지. 일단 아무 냄새도 안 느껴지는데. 어? 식혜 같다, 식혜.
韓国にも似た味のやつがあってて。あ、そうですか。あの、その下に、うん、あの、米。米？ありますか？これ、米と米麹で作ってる。おー。お砂糖とか入ってなくて、はい、米と米麹で発酵して。おー。作り方は韓国と似てるかもしれない。そうですね。味がすごく似ていて。本当。あの、韓国の方がもっと、もうちょっと、甘い感じなんですけど、まあ普通はアルコールが入ってるんですよね。甘酒は入ってない。ああ、甘酒自体がノーナル。うん、ああ、そういうこと。あと酒粕で作る甘酒もあるらしいんですよ。これは米と米麹だけだけど、はい、酒粕の方はちょっとアルコールが。진짜식혜랑비슷해。약간그퍼프를잘게조사가지고넣어가지고만든그런느낌입니다그우리나라식혜는쌀알이그대로들어가있다이거아마시면마실수록이씹히네야봐봐이런느낌이렇게약간찌꺼기같이부유물이있거든요아따까요진짜어머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야여기녹차도주셨어요드신거어서로이지도가있어서보고있는데되게상점은이렇게쫙있거든요은근넓어아무데도안들어간다는조건하에다둘러봐도한1시간 ?1 시간조금넘게는걸리거든요그래서볼거리는많지만오늘날씨가너무구려가지고얼마나갈수있을지는잘모르겠다さっきのあの、この町って子育てですごい良い町じゃないですか。はい、なんでそういうイメージがあるんですか？高校生まで給食無料で。え、無料？ただ？はい。おー。え、他の地域はまあお金出して。ある程度ね。あるけど、おー。え、なんで、なんでですか？市長が頑張ってる。おー。そういう主義。3人目が生まれたら、うん、50万円。おぉ。いっぺんにはない。ちょっとずつね。はい。ああ。4人目は6万です。いやー、すごいですね。でもそれでいろいろなんか入学の時はなんかお祝いしみたいなのあるけど。だから意外と田舎なのに結構子供が、はい、ね、学生さんも見てて、うん3。3人ぐらいはいるかもね、子供ね。ああ。前は高校生の給食とかなかったけど、はい、10月からですね。10月から、ね。去年の10月、それとも今年の。年わぁ、いいですよね。保育園も。ああ、全部無料で。いやぁ、最高じゃないですか。文語だから最高。文語だから最高。子育てにはね。う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ぁ、見ちゃった。저기갔다가왼쪽으로꺾으면은또볼게있다고하거든요거기갔다가카페갔다가이동이동해야될것같다아이야最悪すごい最悪なんだけど그래도아까잠깐들어와가지고얘기한덕분에이話聞けました여기라고했나여기뭐볼게있다고한거手作り잠만이거하나하나가손으로만든수작업이라는데요쇼바노로망차되게귀엽게생겼어일단안으로더들어가볼게요진짜여기올드카좋아하는사람들은환장하겠는데킨초르킨초르는뭐야기념사진도찍을수있음야이녹슬어가지고씨빈티지는이런것도멋이지와어뭐야이거아이건좀예일본에서여기서밖에찍을수없다는데란트는前에荷物を置かないでねみんなで丸야생각보다숙을해야되네잠깐만こんな風に増えたよ오야근데한번은추천해줘서그건좋다준비와이떠르요3,2,1인터넷으로다운받으려니까돈내라하네그래서그냥얘만 야언니야되게힙하게생겼네아持ってないんですけどあのチケットここで買えるんですけどあ、ければはいここがメインだけで、昭和の懐かしいおもちゃ、日用品、6万点展示してあるところ。1000円からお預かりし、10円はいいですか？ちっちゃいのは、10円。で、ここから始めるんですか？ここから入っていただいて、ここから。また見ていただいたら、こう出てきます。いやー、100円、80円。엄청쌌었네。일단、おー、うわー。いやー。うわー。와대박이다영화에서나봤던약간그런것같은데와신기하다
홀린 듯이 결제하고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 들어오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볼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입장하는데 810엔? 810엔의 가치를 하는지 한번 봐보겠어. 일단 우와 하는 그런 비주얼이긴 하거든. 눈이 즐겁습니다. 일단은 그래, 중간중간에 소소하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모차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일본이 완전 못 살 때 그때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장난감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랑 그런 데 다 수출을 했대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일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1945년 쇼와 20년 진짜 딱 이런 느낌인 거. 감사합니다. 아 그러게, 저기 나미야 잡화점이라고 적혀있는데 아 이게 여기였구나. 아 영화를 여기서 찍었다고. 영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실제로 사용했던 간판. 아 오스타링이 사인을 시대 이타다키마시다. 왼쪽이 영화 감독님이랑 오른쪽은 작가님. 이게 감독님, 여기가 작가님. 받은지 오래됐나봐요. 잘 안보이네. 이거를 우연히 보게 될 줄이야.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빈티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여기 오는 걸 전 추천합니다. 진짜 버스로 오기에는 조금 무리수 같고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좀 힘들게 와야 될 것 같은. 혹시나 오시려면은 렌트를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관광지다 보니까 물가가 조금 비싸긴 비싸. 원래 받는 거에서 한 200엔 정도 더 받으시는 것 같고요. 예, 네, 뭐 그 정도? 그 정도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짠. 야, 방금 저 앞에서 고로케 사서 왔거든요. 추천 받은 건데 오리지널 기본 중에 기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따뜻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감자랑 고기가 잘게 다져져가지고 후추향 좀 세게 나는 그런 맛? 살짝 기름지긴 한데 지금 뜨실 때 먹어서 그런 거 티는 잘 안 나. 어제 길 지나다니는데 여기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배는 고프지 않기 때문에 카페 메뉴로 한번 시켜볼까. 캄비루. 아 술도 팔고 있네. 영업시간은 4시까지. 프렌치 토스트는 하프 사이즈 1つと 코샤 1つ. 아 코샤 아니 호토 데 오니가이시마스. 일단 내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카페면서 편집샵이면서 복합적인 공간인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굿즈들을 팔고 있어요. 토스트 하프 사이즈 시켰습니다. 야 맛있다. 야 안이 되게 부드럽네. 식빵을 우유에 넣어가지고 한참 놔두면은 안이 되게 촉촉하게 된다 아이가? 약간 그 식감이 캐러멜 소스를 곁들인 네, 그런 맛입니다. 계란이랑 캐러멜 소스. 온센 오이타. 온천이긴 한데 뭔가 약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것도 자동 판매기로 팔고 있네. 와 그냥 차 빌리지 말고 후쿠오카 시내에 있을 걸 그랬나? 아니 좀 급해가지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톨비만 거의 5만원을 내고 지금 이 주유값 4만 얼마 추가로 냈거든요. 미쳤네. 아씨 한 방에 10만원이 훅 날아가네 이렇게. 야 일본 너무 비싸. 너희들 어떻게 살아? 이 고속도로 타겠나? 좀만 서둘렀으면 4만원 그거는 안 뜯겨도 됐었는데. 네 아무튼 이거에서 뭐하노. 꽤 뭐 좋은 경험했고 분고토카다 잘 갔다 왔고 차에서 하루 이렇게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가려고 했는데 이게 보여가지고 살짝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내가 저기서 왔거든. 예, 저기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감. 여긴 왜 또 이렇게 다 전멸이냐.
여긴 그냥 상점 그런 것 같은데. 어휴, 야씨, 깜짝이야. 여긴 그냥 마을인데? 아기자기 하이. 야씨,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게 나와버리면은 못 간다, 아이가. 야, 할로윈, 할로윈. 저 위까지 가보고 돌아서 가겠어. 여기 약간 그 같은데, 스즈메 문단 속인가 아닌가, 너의 이름은인가, 거기서 나올 것 같은 계단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아님 말고. 우와, 올라오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의 이름은 이게 아닌가? 소바. 아, 그러게, 여기 오면은 소바 먹으라고 했는데 소바를 못 먹고 가겠네. 준비 중이긴 한데. 야, 되게 감성 있으시네. 여기는 그냥 상점 가라기보다는 얘 그냥 주거단지인데? 되게 느낌 있다. 이런 건 찍어야 돼. 저 친구 중에 아야 있다, 아이가? 일본에. 걔랑 같이 일본에 이런 곳을 지나다니다가 여기 너무 느낌 있다 하면서 막 찍었는데, 걔가 되게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날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골목길 있다, 아이가? 딱 거기 찍는 그런 느낌. 뭐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거리가 되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이게 되게 감성 있고, 그죠? 그렇게 보이지 않나, 그죠? 갑자기 사진 찍는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에.